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죠? 네, 저 다시 보지만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굉장히 잘 소화하시고요. 앤틱한 느낌하고 무슨 패셔너블한 그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은데 2008년도 굉장히 바빴었죠? 네, 네. 많이 저런 거 많이 찍느라고? 네. 옛날 걸또 보여주셔가지고 네. 진짜 한 5년 전 사진도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부끄러운데요. 웃기네요. 우리 한국씨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민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진 않네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니, 좀 이뻐졌어요. 그래요. 이뻐졌단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그 패셔니스타로서 더욱더 거듭난 하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봐주시니까 저 되게 좋아요. 뿌듯해요. 어쨌든 그런 소리 들려고 하는 것보단 저 솔직히 제가 즐겨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험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 사이트를 뒤져보잖아요. 샅샅이 뒤져보면 황보 씨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한 그 질문들이 빠짐없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찾아냈어요. 질문 언니가요? 있으면요. 직접. 우리 스태프들이요. 51,299개. 정말 황보 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현중이를 떠나보내고 잠이 오던가요? 야, 야 이거 셌다. 네. 잠은 잘 잤습니다. 질문 그대로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현중 씨가 우리 황보 씨를 버리고 네. 그 외선 씨한테 갔잖아요. 네, 네. 거의 구애를 하고 있더라고. 네. 자기밖에 없다며. 네. 그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밌게. 어떡해요. 그분 인생인데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드라마 하지 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황보가 더 이쁜 것 같아, 나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 하지 마요. 그분 전체가 이쁜가요? 아, 몰라, 예. 네, 여러분, 저랑 친분이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데. 아니, 근데 TV를 볼 때는요, 현중 씨한테 남편이 좋겠다. 둘이서 너무나 알콩달콩 그 연하남 사귀는 황부인 막 이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막 착각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고 제일 많이 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모르고 계시는 게 있다면 드라마 때문에 가서 현중 씨를 또 뭐 원망하고 미워하신 분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드라마가 아니었어도 가상이잖아요. 네. 영원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이니까 어차피 헤어졌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더라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각자의 또 인생에 있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세계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아니 뭐 이런 황당한 질문 다음 아니, 질문이 네. 너무 황당하다. 아, 이거 신입 때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황보 씨 네. 정말 여자 맞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이거보다 더 셌던 질문은 황보 씨 네. 트랜스젠더 맞나요? 막 네.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정말?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요즘 트랜스젠더 분들은 저보다 훨씬 100배 이뻐요. 네. 제가 앞에서 봐도요, 황보 씨는 여자예요. 예스라인 보세요. 바디라인이 뭐. 아직까지는. 아유. 저희 나라는 여자 하면 네. 솔직히 아직까지는 목소리도 좀 맑고 깨끗하고 피부 하얗고 아마 그래야 좀 여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데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혹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너무 화가 그래서 매력이 없네, 매력이 없네, 매력이 없네 그래요. 속 맞췄어, 미안. 아우 진짜 이렇게 정말이에요? 미쳐버릴까? 나는 진짜 내 남자가 나 때리거나 그러잖아. 난 금방 잊을 수 있다. 아, 못 참겠다. 야, 너 나 때리면 너 죽을래? 이러고 죽을래? 이러고 한 번 때리고 싶은 적이 없어? 아니. 예, 처음 보셨죠? 아니, 그쵸? 증거 화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정만 봐도 읽겠네요. 네. 순간 내가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욕은 방송이니까 안 했겠죠, 설마? 아, 그렇죠. 진짜 웃겠나 봐요. 예. 네. 지효 씨가 보기에도 황보 씨 저런 욱하는 매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런.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지효 씨는 굉장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 나오신 분들이 제 스타일은 다행이네요. 아마 모든 분들이 황보 씨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이 29에 네. 테크토닉은 오바 아닌가요? 아 근데요 저도 솔직히 테크토닉을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구준엽 씨랑 신태훈 씨랑 테크토닉 음악 들어서 맨날 춤추실 때 네. 저 옆에서 짜증냈던 사람이에요. 네. 너무 싫어했구나. 네 그만하고 그만 듣자고. 근데 어느샌가 이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좀 알리시더라고요. 같이 노게 된 거예요. 클럽 가서 같이 놀고 같이 즐겼어요. 같이 밤새도록 놀고. 그래요? 같이 반복된 춤추고. 아니 테크토닉 같은 경우는요 의상에 구애 안 받나요? 그냥도 돼요? 원래 스키니 하이탑에 이런 게 제일 이제 중점이 맞춰졌었죠. 뭐 힐 신으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영국,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도가 돼가지고 그랬던 거였는데 저희 나라 넘어오면서 그거 비슷하긴 하지만 자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딴에는 다 바지 있지만 저는 치마를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다 스키니면 붙는 걸로 스키니 어떨까? 그냥 좀 치마를 입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하모 씨가요 9년차에 중견 가수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수로서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왔는지 제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옛날 모습도 나와요. 함께 보시죠. 스파게티집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이희영에게 캐스팅돼 2000년 4인조 여성그룹 샤크라로 가요계 전격 데뷔. 하지만 캐스팅 비호 한번 기가 막혔으니 단지 인도 여자를 닮아서였다는데. 정말 닮았다. 어쨌든 정여왕과 함께 개성있는 매력을 선보였던 그룹. 10년이 지나 다시 보니 정말 무척이나 개성있다. 신비스러운 콘셉트였던 1집부터 귀엽고 발랄한 컨셉의 2집, 이어 3집, 4집까지 다시 보니 어때? 감회가 새롭지. 대한민국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불리는 정여원. 그녀도 피해갈 수 없는 옛날 사진. 여원님, 10년 전에는 이러셨습니다. 그렇다면 데뷔 때부터 털털녀로 불리며 터프하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우리 황보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자꾸 듣다 보면 뱀 나올 것 같았던 노래 샤크라의 끝은 제법 중독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성 4년 만인 2003년 샤크라가 전격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으니 이에 굴하지 않고 황보는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여성스러운 문신 풍겼던 성숙한 노래 발표. 하지만 큰 반응은 없었다는 거. 하지만 이대로 죽지 않아. 2008년 구준엽에게 전수받았다는 손따로 발따로 일명 테크토닉 댄스로 대한민국의 테크토닉 열풍을 불러온 그녀. 지난 한 해 그녀의 이름은 연일 뜨거운 감자.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다나? 그래서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 흐흐, 나만 그런가? 야, 완전히 스타일이 많이 변했는데 중간 사진 보니까 김성일 시장님이 해주신 사진이라고요. 아, 그 샤크라 1집 말고 네. 1집 때부터 이제 얼굴 알고 있었는데 2집 때 작업을 같이 했었나? 3집 때 작업을 같이 했었나? 3집 때일 거예요. 3집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집에서 나왔었어요. 2집 때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집. 맞다, 맞다. 그리고 자켓에 오빠 하지도 있어요. 네. 황보 씨만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변화가 없는. 맞습니다. 많이 흔들려요, 제가 봐도. 없는 거. 근데 원래 전공이 연기였대요. 전공이라고 하고 좀 뭐하고요. 이렇게 네. 다니다가 못 나가서 전공이라고 하긴 좀 뭐예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현중이랑 그렇게 만나고도 왜 열애설이 없나요? 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정말 궁금했었어. 왜요? 원래 나야 되나? 연하는 싫어하세요? 아, 연하는 처음에 너무 싫었죠. 사귀면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 친구들도 사귀는 얘기 듣고 뭐 그러보면 그랬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연하라고 일단 자를 게 아니라 일단 네. 겪어봐야 되는 거 같아요. 아, 마음이 변화가 생겼구나. 정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만큼 말만 했는데 네. 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황보 씨가 저희들에게 열애설이 의심되는 두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전진 씨하고 지금 대체 네. 뭐하는 사진이에요? 파파라치 사진 시킨 것 같아요. 손이 꽉 붙잡혀 있는데. 저에겐 전진보단 충재라고 해주세요. 네, 충재. 아, 그래요? 전진 씨가 그 여자 같아요? 아, 아니요. 본명이 이제 충재인데요. 네, 충재. 저 동갑내기 친구예요. 정말 활동할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오래됐죠. 그렇죠. 2003년도부터 친구가 됐...